이번 추석 명절에는 울릉도 가기가 어려워집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명절 연휴 때마다 실시해오던 울릉 항로 여객선 증편 운항을 이번 추석 연휴에는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울릉군과 선사가 매년 시행해오던 귀성객 운임 할인도 이번 추석에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를 위해 울릉군, 선사 등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여객선과 승객에 대한 검역도 한층 강화합니다. 여객터미널과 여객선 이용에 대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좌석을 한 칸씩 비우도록 발권을 해 배 안에서도 거리 두기를 철저히 지킵니다. 그리고 종전에는 승선 전에만 발열 측정을 했으나 연휴 기간에는 하선 시에도 발열을 재확인해 고체 운자를 격리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배 안에서는 불필요한 음식물 섭취도 금지합니다. 김성학 경상북도 해안수산국장은 여객선을 이용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관광객들께서는 연휴 기간 울릉도를 방문하더라도 독도에 갈 수 없고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으므로 다음 기회에 더 자주 찾아 오래 머물러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